질병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소가 너무 많이 축적되기 전에, 아, 독소가 쌓이는구나. 독소 쌓이는 증상을 미리 알 수만 있다고 하면은 너무 축적되기 전에 그때 청소를 해주면, 고생하지 않고 언제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디톡스가 필요할 때내 몸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공부를 하면은, 아, 지금 독소가 쌓였구나. 디톡스를 해달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거구나 하고 질병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 디톡스를 해주면은 뭐 지금 디톡스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질병 없이 100세 건강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은 건강할 때는 너무 뜨지도 않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고, 이렇게 평상심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아,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신경질이 많이 날까? 독소가 쌓였을 때 요게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아, 왜 이렇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 디톡스를 해보면 싹 없어져요. 눈물 한번 쏟아내면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땐 너무 붕붕 떠. 너무 떠도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조울증, 정신분열증 이런 환자들이 여기 와서 디톡스를 하면서 놀랍게 좋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놀랍게 좋아져요. 독소가 쌓여 있는 거예요. 또 독소가 쌓이면은 만성 피로증이 나타납니다. 뭐 병원 가면 무슨 병명은 나오질 않아요. 아,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무력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귀찮아. 독소가 많이 쌓인 증상이에요. 이때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물리적인 독소가 쌓여도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육적인 디톡스와 더불어 영적인 디톡스를 같이 해줄 때에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 두뇌 쪽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기가 뭐 안개 낀 것처럼 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산뜻하게 돌아갔는데 멍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 옛날에 한번 딱 보면은 그냥 눌렀는데 자꾸 몇 번을 확인해도 하나 또 틀리게 누르는 경우도 있고 요게 잘안 돼, 독소가 쌓였을 때에. 그리고 만성 두통, 불면증, 독소가 쌓였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수면제만 먹지 말고 그 독소를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너무 오랫동안 묵히지 말고 한두 주만 딱 디톡스를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또 독소가 많이 쌓이면 눈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눈이 뭔가 자꾸 손이 가는 겁니다. 눈에. 뭔가 자꾸 손이 가. 여기가 뭐 눈곱이 낀것 같기도 하고, 뭐가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독소가 쌓였을 때 그래요. 그리고 눈이 자꾸 충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눈이 피곤해. 그냥 눈을 자꾸 감고 있고 싶어. 아직 다른 컨디션은 좋은데, 야, 난 눈만 피곤하지 않으면은 3일 밤낮을 잠을 안 자도 살수 있는데, 눈이 제일 먼저 피곤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럴 때 무슨 병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주인 어르신 디톡스 좀 해주세요 하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또 암개 낀 것처럼 자꾸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노안을 가지신 분들이 눈이 좋아졌다. 안경 벗고서도 글씨가 보이네. 디톡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독소가 귀에서 많이 쌓이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나이 들면서 내 생활 습관이 독소가 많이 들어오는 습관이 있을 때에 이게 평생 쌓이면은 여기에서 이게 통제가 잘 되지 않으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매미 소리 같은 게 들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졸졸졸졸 실개울물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 들려요. 어떤 때는 들립니다. 언제 들릴까요? 네, 틀림없이 피곤할 때 들려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 못 잤을 때 들립니다. 그리고 무슨 스트레스가 한 가지 정도는 괜찮은데 세 가지가 밀려왔을 때 그때 들려요. 그리고 뭔가 하다 보니까 밥을 제때 못 먹고 라면만 몇 끼를 먹었어. 영양 결핍일 때 옵니다. 결국은 내 몸에 독소가 쌓였고 내가 기가 허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병원 가도 치료 잘 안 됩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한의원들이 많아요. 저도 한의사지만 그거 잘 치료 안 됩니다. 조금 좋아지니까 뭐 밥은 먹고 살겠지만 그거 뿌리채 뽑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독소가 쌓여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디톡스를 하면은 여기서 한 주 내지 한 달 내에 완벽하게 그 소리 사라졌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귀에 통증이 있고 귀에 염증이 있고 그리고 또 막 어지러워. 막 세상이 막 돌아. 메니에르스 질병. 여기 귀 달팽이 관이 나를 이렇게 평형을 맞춰주도록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독소가 쌓이면은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방바닥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나서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너무 쉽게 치료가 되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독소를 싹 빼줬을 때에 그 기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는 자꾸 코가 막혀요. 코가. 그래서 코 막힌 소리를 종종 하죠. 독소가 많이 쌓인 거예요. 비염 그리고 재채기를 자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약보다도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를 해주면 여기 와서 뭐 이건 이러면 금방금방 좋아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심장 쪽에 독소가 쌓이면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이건 애들한테 오는 것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내가 먹는 무슨 이 음식 속에 여기에 쌓일 만한 독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들. 그러면 평생 쌓이다 보니까 관상동맥에 독소가 막 이렇게 찌들어 붙어가지고 좁아진 것, 그게 협심증이고. 좁아지다 못해 딱 막히면은 그 밑에 근육은 영양물이 공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심근경색증. 그래서 이런 계통 질병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거기다 풍선 넣어서 강제로 좁아진 거 그냥 넓혀주는 시술을 하든지 너무 늦어서 풍선 들어갈 구멍도 없어. 그럼 장단지에서 혈관 하나 띄어가지고 막힌 부분은 포기하고 이렇게 우회도로를 하나 만드는 우회수술. 기가 막힌 기술이라고들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심장하고 기능이 100% 똑같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네? 임플란트 아무리 기술 좋게 박는다고 해도 원래 자기 이빨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한 80% 정도까지 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단을 못 내려올 정도로 심장이 나빠지고 스텐트 3개, 5개까지 낀 사람도 와요. 그 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와요. 막힐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원래 자기 부속도 막혔는데 그 풍선 하나 넣어준 것이 안 막히겠습니까? 시간 문제이지 틀림없이 또 막혀요. 그 풍선을 막 10개, 100개 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도 한 달, 두달 안에 깨끗이 디톡스로 그 부분이 보링이 되는 걸 봐요. 울산바위 달려갔다 오는 것도 봅니다. 여기 계단도 못 내려오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소가 쌓이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요법에 의해서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 지금 며칠째 디톡스 하시는 거예요? 열 하루. 근데 아직 살아 있네요. 예. 조금 뭐 힘이 들 수는 있지만 할 만은 하지요. 예. 아, 평생 가지고 있던 아토피가 치료된다는데 그까짓 거뭐 20일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약을 발라야만 좋아졌는데 지금 처음으로 약안 바르고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죽을 것도 아니고. 밥한끼 굶으면 다 허전해. 딱한끼 굶었을 때 허전한 정도밖에 안 허전해요. 맞습니까?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20일을 해봐도 배가 고픈데 얼만큼 고프냐? 딱한끼 굶었을 때 그때 허전함. 딱그 정도 허전함이에요. 3개월을 해도 그렇습니다. 왜? 필요한 거 먹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에 이폐 쪽에서는 기관지에 미세먼지 같은 독소가 들어오면은 일단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가 끼죠. 그리고 마른 기침이 자꾸 나와요. 호흡이 안 돼. 숨이 잘안 쉬어져요. 쉬고 싶은데 잘안 쉬어져. 깊은 호흡이 안 돼. 이럴 때에 일단은 여기엔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게참 필요합니다. 기관지 확장증. 이게 폐포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딱 늘어났다가 수축됐다 해야 산소를 받아들이고 쥐어짜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야 이게 호흡이 되는 것인데 요게 축 처졌어. 풍선 축 처진 것처럼 처져가지고 수축이 안 돼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 계단을 혼자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이 기관지 확장 쪽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안 되던 분이 딱 3개월 여기 있었는데 뭐 전혀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는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이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에 일단 위장에서부터 신호가 옵니다. 여기가 뭐 가스 찬것 같아요. 더부룩하고 뭐 이게 소화가 잘안 돼요. 뭐 하나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위가 약해. 뭐 자꾸 이게 넘어오려고 그러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메스껍고 요런 사람들은 병원 가서 약 먹어도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독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톡스가 답입니다. 위장,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가지고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할 디톡스를 하면은 여기 붙어 있는 독소를 긁어내는데 위장의 에너지는 입에서 아래로 음식을 내려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떡을 하나 딱 먹으면은 그 떡이 어디로 내려가요?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데 아, 당연히 중력 때문에 내려가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떡을 하나 꿀꺽 삼키고 물구나무를 서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그냥 토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위장으로. 이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장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위력이라고 그래요. 위력은 입에서 식도로 위장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음식을 위장 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독소가 쌓이면 위력이 약해져.
위력이 약해지니까 입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이게 메스꺼움 증상인 거예요. 위장이 약한 사람은 자꾸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려고 그래. 이것을 메스껍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디톡스를 하면은 이렇게 위장에 독소 많이 쌓인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걸 이제 독소를 긁어내니까 이게 메스꺼워. 토하려고 그러고 막 여기가 더부룩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딱 넘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청소가 되면서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평생 가지고 있던 독소가 싹 청소되면서 얼마나 여기가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또 이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이 장이 더부룩하면서 자꾸 설사를 해요. 또 변비를 해. 이게 설사 변비를 자꾸 교대로 하면서 장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는 치료 잘 안 됩니다. 대증요법으로 그냥 관리만 해줄 뿐이지 평생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통해서 55년 동안 태어나서 그때까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을 하시던 분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거 봤죠? 깨끗이. 그래서 평생 설사를 너무 자주 해서 직장을 다니지 못했었던 이분이 여기 딱 3개월 있다가 지금 55세에 취직을 해갖고 직장을 다녀요. 이렇게 독소 때문에 생긴 질병인데 독소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 들어오는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약을 먹은들 이게 치료가 될 수 있겠어요. 평생 가지고 다니는 질병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치료되는 이유는 그 질병이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독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 몸에서 모든 세포들이 일을 하고 찌꺼기가 나오겠죠. 그것은 대변으로 버려주든 오줌으로 버려주든 그런데 독소도 어느 정도를 먹어줘야지 그냥 맛있으면 계속 먹었어. 그러면은 그 오줌으로 버려주는 이 과정에서 오줌을 저장해주는 장기가 어딥니까? 방광이지요. 그래서 방광은 아주 잘 만들어져서 웬만한 독소가 들어와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평생 독소가 많이 나오도록 살아준다 주인이. 그러면 그 방광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줌이 나갈 때만 요도 문이 딱 열어지고 그리고 여기 꽉 찰 때까지는 꽉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 단백질이. 여기 염증이 생기면 잡아주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한 80% 정도는 빵빵하게 채워졌을 때 한번 모아서 예전에는 오줌을 쌌는데 30%만 오줌이 채워져도 요거 잡는 힘이 약해져.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겁니다. 30%밖에 안 채워졌으니까 오줌 양이 많지도 않죠. 많이 싸지도 않으면서 밤에 5번씩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 이제 잠을 못 자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참을성이 없어요. 화장실 갈 때까지는 이걸 잡고 참아야 되는데 가다가 싸. 이게 약해졌으니까. 근데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을까? 수분은 우리가 계속 보충해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충해줘야 되겠어요? 물로. 근데 물이 아닌 다른 수분으로 보충해주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은 한 잔도 안 마시고 하루에 12잔씩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코카콜라나 사이다나 오렌지나 이런 걸로만 이미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물과는 다른 여러 가지 오렌지 주스 집에서 짜보세요. 하루 이틀이면 그냥 썩어버리죠. 근데 아무리 100%라고 해도 시장에서 사갖고 온 것은 냉장고에 안 넣어도 몇 개월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뭔가 들어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먹으면 그 나머지 찌꺼기가 마지막으로 방광에 가라앉는 거예요. 요도염, 방광염. 이걸로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여자분들이 특별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독소를 싹 청소해주고 그리고 이 방광의 염증들이 치료되면서 다섯 번씩 화장실을 가던 남자분들 일주일 만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독소 때문에 생긴 질병은 일단 독소를 제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 이 뼈 쪽에 문제가 또 생겨요. 이 뼈 속에서 이 칼슘이 너무 많이 독소와 함께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 독소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자꾸 아픈 거예요. 또 피부 쪽에 독소가 많으면 이게 막 겉으로 삐져 올라오겠죠. 많으면은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드름 비슷한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피부를 삐져나오겠습니까? 여드름, 피부 트러블, 탈모, 아토피, 알러지 이런 것들이 다 독소가 너무 피부 쪽에서 많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아토피, 평생 가는 질병으로 알고 유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2002년도에 이 백투에덴과 SBS TV 방송이 공개 임상실험을 했을 때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그때 참가 대상이었는데 3개월 내에 싹 100% 참가자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모습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전국에 방영이 되면서 얼마나 이게 반향이 컸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 웰빙 바람의 시초가 되게끔 한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했어요. 낫습니다. 확실히 나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음식 먹는 습관들과 함께 독소가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축적된 독소들을 한 번은 버려주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독소가 많이 쌓이면은 우리 몸은 원래 일정하게 체중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체중이 빠져서 저체중이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쪄가지고 비만이 돼. 디톡스는 비만인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체중, 보통 사람들은 셋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체중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55kg면 55kg. 밥을 조금 먹으면 한 1, 2kg 쪘다가 그럼 그 다음 기회는 밥 생각이 없죠. 어제 먹은 거 써요. 또 한 끼 굶으면은 그 다음 또 두 그릇 먹어. 그렇지만 자기 세팅된 체중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소가 쌓이면 이 기능이 망가져가면서 막 느는 거야. 60kg, 70kg, 80kg 막 늘어요. 이것도 독소가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냥 굶으면서 살을 빼겠다? 틀림없이 굶을 때는 빠지지만은 나중에 먹을 때는 요요 현상이 와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백퇴된 디톡스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배가 고프지도 않고 이제 또 끝난 다음에 뭐 할 만한 음식을 먹고 그러면은 쫙 정상 체중으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체중인 사람들도 결국은 왜 살이 안 쪘어요? 먹는데도 살이 안 쪄. 흡수되는 쪽에서 독소가 쌓인 것입니다. 일단은 디톡스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디톡스 한 다음에 5대 영양소 잘 갖춰서 먹으면 드디어 흡수가 되는 이 부분에 독소가 청소되면서 흡수가 되고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백투에덴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독소로 오염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셨는데 비결은
너무 내몸 망가질 때까지 독소 쌓아놓지 말고, 이 증상 보니까 독소가 많이 쌓였구나.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그때마다 간단간단하게 디톡스를 하면서 독소는 청소해주고, 그리고 5대 영양소 잘 갖춰서 먹어주면은 100세 넘을 때까지 살아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100세 시대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